충신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예배 참석 안전수칙을 잘 참고하셔서 성도들 간의 불편함이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근처에 오셔서 주차하신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차하시어 교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성도들이 많아 기다리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통하여 친교실로 가셔서 줄을 서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교회 내부에서 이동 시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 6피트를 유지하시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현관에서 먼저 선 소독제를 사용하여 양손을 깨끗이 소독해 줍니다. 계단을 올라가셔서 온도 체크를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에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합니다. 예배당 입구에 준비된 위생장갑을 착용하시고 주보를 직접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에서는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각 예배에 맞는 스티커 좌석에 착석합니다. 부부나 가족은 함께 앉습니다. 금요기도에는 파란색 스티커 좌석, 주일 9시 예배는 파란색 스티커 좌석, 주일 11시 예배는 빨강색 스티커 좌석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예배 중에는 계속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 후에는 예배당 앞쪽 문에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의 인사를 받으며 건물 뒤쪽 계단을 출구로 사용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바닥에 붙어있는 녹색 표시를 따라 이동해 주시고 예배 후 퇴장 시에는 빨강색 표시를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1층과 2층 화장실만 사용하며 화장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 티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충신의 공동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